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성동구에서 또 중요한 공람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7월 11일부터 지금 의견 제출 기간이라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금남시장. 성동구에서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금남시장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승인 추천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개의 지역 또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가 있을 경우 이제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현재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 좀 느리지만 꼼꼼하게 제가 자치구별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 재건축, 모아타운, 지구단위 계획, 여러 가지 최근 고시문, 그리고 용역 같은 자료들을 단한 권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송동구랑 동대문구 편은 완성이 되었고 마포구 편은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인공이 이제 지금 금남시장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이 성동구 전자책에서는 다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디냐? 이 금호역과 신금호역, 이 금호역이 있잖아요. 금호역에서 저 여기 금남시장 상거리 이때 아마 재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공공재개발 금호 23구역 그리고 금호 21구역 여기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 주거지 개발이고 이것은 주거지 개발에 불과하고 사실은 금남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성동구 전자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마 뭐 성동구 재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금호역 3호선 이 라인 따라서 지금 금호 21구역이라든지 금호 23구역 뭐 금호 16구역 이렇게 지금 주거지 개발에 관심 있을 건데 사실은 이 금남시장 진짜 중요하다. 결국 이게 주변에 금호 23구역이라든지 금호 21구역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아마 가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만 상업적이거든요. 이 상업적이고 여기 보시다 같이 여기만 근린 상업적이고 주변에는 지금 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다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드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여기 삼거리가 또 여기 메인이거든요. 이렇죠. 전형적인 지금 금남시장 전통시장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인데 아직 개발이 안 됐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개발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건물이었는데 사실 크게 엄청나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대로 지금 노후화된 상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전자책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생활권 계획에서도 이 금남시장 일대를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금남시장 정비 이게 중요하다. 모든 개발의 중심에는 금남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금호역 그래서 금호역 이 사이에 길 도로 확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금호 23구역, 금호 21구역 이렇게 개발 압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16구역. 그래서 제가 어디를 또 봐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죠. 지구 단위 계획. 기존에도 이게 2001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지금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2001년도에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또 2021년도에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일부는 상업지역, 대부분 다 준주거지역으로 땅이 용도가 좋습니다. 근린 상업서비스,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다 주거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주거지 개발. 사실 오늘 대부분 다뭐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었고 지금의 저층 주거지도 주거지 개발이 되어옴으로써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로 개발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금남시장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을 안할 거예요. 전통시장 같은 것을. 그래서 이 일대가 근린 상업 서비스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특별 계획구역이 이곳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 계획구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강조를 했었어요.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는 개발 압력을 기회를 줄 것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건 2018년도에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터길 여기도 금남시장 접근성 개선 여기도
무수막길, 그러니까 신금의역에서 금년시장으로의 접근성, 이 보행환경 개선, 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지, 개발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호 16구역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2001년도, 2021년 1월에 실제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상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특별계획구역, 여기가 특별계획구역, 여기도 특별계획구역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도 특별계획구역, 총 특별계획구역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지금 근린 상업지역이고 이 두 곳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일대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느냐,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140세대랑 오피스텔, 그리고 판매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근린 상업 서비스 거점 지역을 육성하고자 하니까 주거지뿐만 아니라 판매시설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만약에 이 금호 21구역이라든지 금호 23구역 이런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사실은 이제 판매시설이 없어요. 다 주거지 개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판매시설을 여기다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이곳을 건드리고 산다, 그래서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판매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아까 땅의 용도가 좋다 했잖아요.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지하 7층에서 지상 27층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90m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말씀드렸지 아까 특별계획구역 일뿐이죠. 여기는 기부 채널 받아가지고 공공시설을 만든다고 하네요. 사실은 이거는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여기서도 성동구 전자책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보행통로 여기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보행통로를 일대, 그리고 이 회색깔이 도로 확보이거든요. 이 도로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번에 내용도 보시면 이 가운데 공공보행통로가 있고 여기가 도로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부채널 받아가지고 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판매시설, 앞쪽으로는 아마 도로변 쪽, 이쪽으로는 판매시설을 넣을 거고, 뒤쪽으로는 오피스텔, 이제 주거지도 같이 개발하겠죠. 이 도로 확보를 또 하고자 한다. 지금은 이 특별계획구역 1번 여기를 건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도 뭐 공공보행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분명히 여기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특별계획구역 1번 가운데 공공보행통로가 있고 지금 여기 도로 확보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단계 여기를 건드릴 거고 추후에는 여기도 지금 다 도로 확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회색깔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공공보행통로,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건너편에 또 특별계획구역 2번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여기도 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깎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부분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확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단 계획상, 물론 지금은 계획이죠. 계획상으로는 여기도 확보를 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한번 어딘지 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도 길이 좁아요. 지금 일단 굉장히 좁잖아요. 이곳을 또 확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운데 길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공공보행통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도 공공보행통로를 확대를 시켜야겠죠.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도 도로를 확보한다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 도로를 확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주변에 금호 21구역, 23구역, 여기 뭐 빌라, 뭐 단독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건데 좀 솔직히 여기 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분명히 저는 지금은 1단계로서는 여기 특별계획구역을 건드리고 있고 추후에 옆에 같이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공공보행통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고 옆에 확보계획 같은 것도 다 잘 봐야 된다. 이거 실제로 실현이 되었잖아요.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거 잘 쓰죠. 이 움직임대로.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은 그렇고 지금 이 공공보행통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옆까지 이어집니다. 쭉. 지금 1단계 여기를 건드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길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도로를 확보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가지고 금호역까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호 21구역도 여기 가운데 공공보행통로가 있거든요. 위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공공보행통로를 거쳐가지고 금남시장 여기 공공보행통로를 거쳐가지고 금호역까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다 공공보행통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건드릴 곳은 이것이 만약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은 여기
그리고 여기도 충분히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후, 여기는 사실은, 여기도 도로 확보 계획이 있긴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큰 건물들이라서 쉽지 않고, 하게 된다면 이쪽, 이 준주구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볼까요? 여기 보면,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상가주택. 그래서 일단 뭐 6억 9천인데,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 이런 것도 돈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장기로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매물이 많지 않네요. 5억 8천, 실투자는 5억 8천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져주면 될것 같고, 이 공공보행 통로가 결국은 핵심이다. 지금 금호 21구역, 23구역 주거지 개발이 되고, 금난시장일 때도 근린 상업 서비스 기능을 할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역별로 지금 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높이, 용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보니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빨간 색깔 아무래도 근린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가장 높게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여기도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또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최고 높이 80m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준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획구역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죠.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고 이 노란 색깔이다 보니까 최고 높이가 35m. 35m입니다. 이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에 비해서는 많이 낮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다 정비가 되어 같이 정비를 하고자 하죠. 그리고 중앙 색깔이 그나마 60m고 이 연노란 색깔이 그나마 최고 높이가 높지 않다. 이면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도로변이 아니라 이면 쪽에 위치되다 보니까 최고 높이가 낮습니다. 이것과 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다. 도로 확폭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도로 확폭 계획 실현되고 있으니까 같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다땅 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금년시장 이런 모습인데 1월 초에 제가 임장 갔던 사진이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여기 일대도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 성동구 전자책에 담아놨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지금 금년시장 시장정비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 재개발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점 개발에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